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3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마무의 신곡 아야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의 원곡을 들어보면 원곡의 통기타 소리가 뒤에 살짝살짝 깔리면서 들려요. 그런데 원곡 기타의 연주를 따라가다 보면 뭐랄까 노래 반주로 쓰기에는 약간 모자란다. 뭔가 리듬감이 없는 것 같아서 원곡 연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기타 하나로 재밌게 연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를 보시면 A 마이너 그리고 A 마이너 7 그다음 E 7 자, 그리고 F 그리고 C 코드. 네,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 A 마이너 E 7 F, C 이게 계속 순환하는 코드예요. 중간에 약간 코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A마이너, E7, F, C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F를 기존과 조금 다르게 잡아 볼 거예요. 자, F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잡죠. F를 이렇게 잡고 F 두 박자 치고 C 코드가 나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F를 이렇게 잡지 않고 검지를 내려서 1, 2, 3번 줄 또는 1, 2번 줄 정도만 잡고 엄지로 6번 줄 1프렛. 네, F 코드를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뭐 물론 이제 옛날부터 기타를 치시던 분들 중에는 약식 코드로만 잡는 게 뭐 편해서 약식으로 이렇게만 엄지는 안 잡고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6번 줄까지 다 잡고 이렇게 해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풍부한 소리가 나는 게 기타로 노래 반주를 할 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F코드 혹시 약식으로 계속 잡으셨더라도 엄지로 6번 줄 이렇게 잡아주는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A 마이너 E7 그 다음에 F는 이렇게 그리고 C 코드는 요 세 손가락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C 코드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리고 C 메이저 7 잠깐 한번 나오고 그 다음 D 마이너 7 G 7 네, 이 코드들은 노래 중간에 잠깐 나오는 코드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곡의 리듬 연주는 아까 강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곡의 어떤 기타 연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타 연주를 따라가면서 연주를 하는 거는 뭐랄까 노래 반주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퍼커시브 연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악보에 3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퍼커시브 기본형 한번 볼게요. 궁다 칫다 궁다 칫다 이렇게 되죠. A 마이너 시작. 퍼커시브 기본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노래 끝나는 부분에 약간 노래가 빨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만 쓸 거예요. 요렇게만. 자, A 마이너 잡고 공다 치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 퍼커시브 연주하실 때 검지, 중지, 약지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한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손가락이 떨어져서 벌어져 있으면 치는 타이밍도 서로 다르게 되고 손가락이 다른 위치로 가기 때문에 손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1, 2, 3번 줄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곡에 주로 쓰일 리듬은 1번 리듬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퍼커시브 바운스 리듬이에요. 단다 치다 단다 치다 단다 치다 이렇게 단다가 바운스고 뒤에 치다는 그냥 바운스 없이 A 마이너 잡고 해보면 이런 식이죠. 자,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자, 그런데 이 곡의 어떤 멜로디 이따가 배우겠지만 전주 멜로디 따라리라 따리라 단단
이런 느낌이 약간 라틴풍 같아요. 느낌, 멜로디의 느낌이. 그래서 처음 퍼커시브 하는 거를 궁다 짓다 하는 첫 박자를 궁따로 하지 않고 궁 3-2-1. 네, 물결 표시 있죠. 3-2-1번 줄을 드르릉 하면서 이런 식이에요. 요렇게. 자, 요 부분만 천천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요렇게. 시작.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네, 이거 드르륵 하는 느낌이 이제 우리가 룸바에서 배웠던 라스기아도 이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궁다 짓다, 네, 궁다 짓다 하는데 하면서, 그리고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궁다라 짓다 한 다음에 두 번째도 이렇게 하면 뭐 연주도 어렵고, 그리고 듣는 사람이 계속 드릉드릉 하면 질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에서는 그냥 궁다 짓다 이렇게 A 마이너 잡고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1번 리듬 가지고 노래를 거의 다 연주를 할 거예요. 그리고 3번 리듬은 노래 맨 끝나는 부분에, 노래가 빨라지는 부분에서 사용을 할 거고, 노래 중간에 2번 리듬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리듬 보시면 우리가 자주 배웠던 리듬이죠. 단따란따란딴따라. 이 곡은 피크를 들고 연주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손으로 치는데, 제가 평소에는 리듬 스트로크 손으로 할 때는 검지, 중지, 약지의 손톱으로 내리고, 엄지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릴 때는 세 손가락, 올릴 때는 한 손가락, 이렇게 했죠. 자,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뮤트하고, 시작. 단다란따란딴따라. 자, 이번엔 A 마이너 잡고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되는데 손가락 세 개로 계속 이렇게 치면 조금 리듬이 세요. 아무래도 세 손가락의 힘이 무게가 얹혀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 곡에서는 조금 약한 느낌으로 나는 거니까 검지나 아니면 중지 정도로만, 중지 정도로 하면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지는 생각보다 힘이 세요. 검지가 힘이 센 느낌 있고, 중지로 하면 뭐 제 손가락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지로 하면 힘이 훨씬 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전주 부분 하나, 둘, 셋, 네 마디가 원곡에서는 아마 플룻 같은 걸로 연주되는 멜로디인데 기타로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원곡의 옥타브는 지금 타박보 보시면 이쪽, 네, 개방현 쪽에서 치는데 이게 아니고 원곡은 이걸 한 옥타브 올려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데, 기타로 연주할 때는 그냥 이쪽에서 한 옥타브 내려서 연주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주는 대부분 A 마이너를 기본 상태로 잡고 여기서 연주가 됩니다. 자, 처음 16분 음표 6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그 다음 햄머링 풀링 오프 나와 있죠. HP 나와 있는데 여기는 검지로 2번 줄 개방현부터 이렇게
그리고 나서 A 마이너 잡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마디 연결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해볼까요? 약간 천천히. 시작. 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마디 보시면 3번 줄 2프렛부터 멜로디가 약간 바뀌었어요. 제가 먼저 앞에 한 박자 단단다리란까지 들려드리면, 자, 여기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 두 번째 라 솔샵 라 미 라 솔라 미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약지로 잡고 있는 게 라예요. 3번 줄 2프렛 라, 그 다음에 검지로 3번 줄 1프렛 잡으면 솔. 요렇게. 자, 요 부분 같이 해볼게요. 라, 솔, 라, 미, 시작.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네, 아직 이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검지가 늘 여기 2번 줄에 있다가 3번 줄, 라, 솔, 이렇게 잡으러 올라오는 게 약간 어색하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연주가 아니기 때문에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잘 될 겁니다. 두 번째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시작. 이렇게 조금 느리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둘, 넷. 이 두 마디 연주가 세 번째, 네 번째 마디까지 같은 연주예요.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연주를 연결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작. 쉬고. 쉬고. 자,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쉬고. 쉬고.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주가 익숙해지고, 잘 된다 하시는 부분에서는 제가 방금 쉬고 했던 쉼표 부분에서 퍼커시브를 한번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깔나는 연주가 될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 요 두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렇게. 자, 이번에는 요 두 마디를 한 번 더 반복. 세 번째, 네 번째 마디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로 내려오면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에이야 비긴 것 같아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1번 리듬이라고 돼 있죠. 바운스 리듬, 바운스 리듬인데 이렇게 라스기아도처럼 드르릉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A 마이너 잡고 궁다라 치다까지 시작. 그리고 나서 E7에서는 다라랑 하지 말고 그냥 궁다 치다. 자, 여기 A 마이너 E7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죠. 그리고 F-C 코드 F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뭐 처음에 영상 찍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잡는 걸로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가 쓰는 방식도 조금 알려드려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F 코드에서 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C 코드
이렇게 FC 연결해서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이 코드가 아래줄까지 계속 쭉 반복이 돼요. 한참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 마디 보시면은 F의 물결표 하나 그려놨죠. 요 물결표는 뭐 이렇게 드르릉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F코드 잡은 상태에서 6, 3, 2, 1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F코드에서는 짱! 한 번 한 다음에 끝난 마당에 그 다음 C코드 옆에 역삼각형 있죠. 여기서는 다시 연주가 시작. 이렇게. 그래서 다섯 번째 마디 있는 줄, 지금 보고 계시는 줄 뒤에서 두 번째 마디 Am7 그리고 F 드르릉 C코드까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볼게요. 시작. 둘.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아홉 번째 마디 계속 같은 코드 같은 연주이고 아래로 내려와서 12번째 마디 보면 아야 하는 부분에 F코드에 다시 또 드르릉 있죠. 똑같아요. 짠, 둘, I love you 하면서 이제 A마이너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주 똑같아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15번째 마디도 처음에 Am7 같은 연주로 하고 두 번째 마디 F코드에서 짠 한 다음에 짠, 둘,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이거 실제 연주하시다 보면 요거랑 요게 그냥 약간씩 왔다 갔다 혼동돼서 연주될 수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지킬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제 생각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는 요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꼭 정확히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와서 다섯 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헤이야, 비긴 것 같다. 애초에. 둘. 됩니다. 아, 저도 연주하면서 요거랑 약간 헷갈려서 연주했어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디 A 마이너 E7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는 부분이에요. 5 3 2 1 하고 X표가 딱 그려져 있죠. 5 3 2 1이 16분음표예요. 그래서 A마이너 네, 5, 3, 2, 1 치고 X표는 퍼커시브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 E7 잡고 6, 3, 2, 1 착. 시작. 그리고 F코드 6, 3, 2, 1 착. 시작. C코드 531 시작. 요렇게. 자, 요 두 번째 마디 또 이기적인 넌 이젠 지쳐. 요 부분도 코드가 똑같으니까 여기 보면서 A마이너 E7 FC 요거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요렇게. 그리고 눈물인지 또 빗물인지 여기도 계속 같은 연주를 하고 아래 내려와서 F, C코드 같은 연주하고 A마이너 넌 내게 모욕감을 까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E7 위에는 짠짠짠 하는 리듬이 표시되어 있어요. E7은 6번 줄과 3-1번 줄 치면서 이렇게 짠짠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마디 NC죠. 코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 E7 부분에서 눈물이 뚝 떨어진다. 네, 소리를 탁 잡아주고 보컬 목소리만 나가는 거예요.
E7으로 눈물이 뚝 떨어진다 하면서 그 다음 Am부터는 다시 1번 리듬.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15번째 마디부터 연결해서 해볼게요. 뻔하디 뻔한 배드엔딩 여기서부터 Am부터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오면 26마디 FC Am E7까지 똑같이 연주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마디 보시면 F코드 두 박자 친 다음에 NC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F코드로 궁다라 치다까지 치고 끊어줘요. 뚝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자, F코드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돼요. 시작. 뚝 떨어진다 이렇게. 그 다음 Am부터는 다시 이렇게 연주를 하시고,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30번째 마디 하나 두 번째 마디까지는 계속 같은 리듬으로 궁다 치다 연주를 하고, 마지막 마디가 NC로 되어 있죠. 노 코드. 자, 그래서 바로 앞에 E7에서 하고 탁 멈춰준 다음에 마지막 마디 눈물이 툭 하면서, 네, 여기서도 보컬만 싹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26마디 F코드부터 해볼게요. F코드부터 시작. 자, 뭐 이제 1번 리듬으로 연주하는 부분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뭐 별다른 건 없는데, 그 아랫줄 내려와 보시면 33마디 A 마이너가 한 마디, 이젠 한 마디죠. A 마이너 한 마디, E7 한 마디, FC 다 한 마디. 그리고 그 아랫줄 37마디도 한 마디씩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C 코드 한 마디인데, 여기서 짠. 네. 5 3 1번 줄을 방아쇠는 내 손에, 그 다음 역삼각형 있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Am E7 각각 이제 한마디에 코드 두 개씩 나오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43마디 부분 썩은 이빨 뽑아내야지 아야 하는 부분에서 F 짠 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돌이표 타고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43마디 있는 부분 세 번째 마디 2번이라고 되어 있죠. 2번 부분으로 돌아오는데, 요 부분에서 아까 연습한 단다란따란딴따라, 예, 리듬 스트로크 잠깐 넣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부분 손으로 할 텐데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으로 내려치면 조금 세요. 세니까 아까 저는 그냥 중지로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내려치고, 올릴 때는 엄지로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A-7, D-7, 그리고 아랫줄 내려오면 G7, 그 다음에 C major 7, 다음에 E7 나왔을 때 한마디에 코드 두 개 있을 때는 요건 잘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C major 7, E7 시작. 이렇게. 그리고 A-7, D7, 그리고 51마디 G7. 이렇게 한 다음에 G7까지 친 다음에 또 눈물이 툭부터 NC예요. 노코드.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43마디 있는 줄, 네, 세 번째 마디 2번 부분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끝났어. 더 이상 못하겠어. 각경도 없어. 원하나나 이건 아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A 마이너 위에 보시면 메트로놈 속도 4분 음표 하나가 134. 굉장히 빨라지는 부분이에요. 노래 시작할 때는 여기가 92였어요. 메트로놈 속도가 92였다가 134로 갑자기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3번 리듬 궁다 칫다 궁다 칫다 약간 경박한 느낌 나요. 경박하게 치시면 돼요. 그래서 A-E7 이렇게 치고 두 번째 마디는 그냥 E7 계속, 그리고 세 번째 마디에서 A-E7 치고 또 E7 계속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도 A-E7 치고 또 E7 한 마디 친 다음에 세 번째 마디에서 A-E7 치고 맨 마지막 마디에 NC. 그래서 바로 앞마디 E7에서 치고 딱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득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아래까지 코드는 다 같습니다. 여기도 A-E7 친 다음에 한마디 E7, 다시 A-E7 치고 한마디 E7, 그 다음에 득 떨어진다. 한 다음에 NC 부분, 맨 마지막에 NC에서 아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아, 뭐 다 해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다시 바로 윗줄 올라와서 해볼게요. 원곡에서는 요 정도 속도인데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A마이너, E7. 하나, 둘, 셋. A마이너, E7. 하나, 둘, 셋, 넷. A마이너, E7. 하나, 둘, 셋, 넷. 아이야.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마무의 노래 아이야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노래 자체에 깔려있는 어떤 테마 멜로디 띠리리리 띠리리리 요게 뭐 라틴 멜로디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인도풍 멜로디 같기도 하고 왠지 이 피리 불면 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멜로디 같기도 한데 그런 거를 쫓아가느라고 퍼커시브 이렇게 해봤어요. 퍼커시브 리듬을 한번 연습해 놓으면 이런 것들 살짝살짝 변형해 가면서 연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곡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재밌게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